这次旅行你感觉怎么样？一번여행은어这次旅行你感觉怎么样？吃的好，住的好，玩的也好，从头到尾别提多开心了。这么说十全十美了。你们都游览了什么地方？ 云冈石窟、悬空寺，还有应县木塔，该去的地方都去了。我听说云冈石窟是中国三大石窟之一，一定很漂亮吧？你说的一点儿也不错，我们所有的人都被那些佛像迷住了。这些地方，你印象最深的是哪里？ 要说印象最深，还是悬空寺。听这名字就让人害怕。没错，看见时害怕，上去的时候害怕，到了上边更害怕。以后无论什么时候，我都忘不了悬空寺。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희연입니다. 우리 대화를 보니까 친구들이 중국 여행을 다녀온 것 같죠? 음, 중국 여행 가서 뭘 보았는지, 또 어디 갔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하는 거 우리도 궁금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랑 단어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하시고 같이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这次, 이번 여행이죠. 이번 여행에서 너는 다음 느끼단데 느끼다는 깐쥐에 간주 그러니까 네 간주에 좀뭐음 너는 느낌이 어땠어? 너는 어때?라는 얘긴데요. 이번 여행 어땠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这次旅行你感觉怎么样?이라고 했어요. 어 이거 여러분들 자주 쓰겠죠. 여행 갔다 온 친구한테 바로 쓸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보시면요. 吃得好，住得好，玩儿的也好. 음,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동작이 있어요. 먹다, 그리고 어디에 살다인데 살다라고도 되지만 여행 가면은 왜 우리 체크인하고 호텔에 투숙하는 것도 쭈 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다음 왈은 거기 가서 이제 노니까 그죠? 세 가지 동작이고 뒤에 많이 보던 구조죠. 그죠? 정도 보호라고 해서 더로 연결해서 잘 먹고요. 잘 자고요. 또잘 놀았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셨죠? 다시 읽어 볼게요. 추더하 好也好 다음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종 더우 따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하고 따우는 아시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고요. 더우는 머리 그리고 웨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꼬리가 돼요. 종 더우 따웨이라고 해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여정인가 봐요, 그렇죠? 말도 마세요라고 했는데 말도 말하는 비에 디라고 합니다. 디가 뭔가 말을 언급하거나 꺼내는 건데요. 비에 디 하면 말하지마즉 어떤 정도가 굉장히 심할 때 비에 디 머멀러라고 같이 자주 씁니다. 비에 디. 다음 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말도 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니까 즐겁다 필요하겠죠. 즐겁다 뭐라고 하냐면. 카心신 이라고 합니다 음 즐거워 저 마음이 열리는 거죠 카이신 또 카이신 전체가 뭐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가되고요 그래서 b의 d도 카이신러 요거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에티 언급하지 마. 말도 마요. 얼마나 즐거웠는지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표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즐거움이 정도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정도가 심할 때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나 맛있었는지 말도 마. 정말 맛있어. 얼마나 맛있었는지 말도 마. 그러면 여기만 살짝 바꾸면 돼요. 카이신을 하우치로 바꾸면 되겠죠? 别提多好吃了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 표현들 중요한 것도 많으니까 우리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잘 먹고 잘 자고 재미있게 놀았어. 여러분 더가 들어갔었죠? 吃得好,住得好,玩得也好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别提多XX 요거 아시죠 여러분? 从头到尾,别提多开心了 전체 문장 해볼게요. 여행이 정말 재밌었나봐요. 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완벽했나 보구나, 완벽하다 라는 단어, 나무랄 데 없다 라는 말이 十全十美 라고 합니다. 10권, 10가지가 다 구비되고 또 10가지가 아름답다라는 얘기인데요. 뭔가 굉장히 퍼펙트한 이런 느낌, 완벽해. 그렇죠? 방금 발음 좀 그랬죠. 그렇죠? 퍼펙트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벽했나 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죠? 먹는 것도 좋았고, 자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노는 것도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했다는 이 여행이요. 그죠? 다음 보면, 니먼 또! 라디이라고 했어요. 너네는 유람하다죠. 어느 곳을 어디를 유람했니? 즉 구경했는데 여기서 어디어디를 구경했니라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떠우가 있죠. 요 단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뒤에 의문사가 오면 바로 어디를 다 여행했니?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어디 어디를 여행했니? 이렇게 해서 여행, 어디 지역을 전부 다 포함해서 총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너희 가족은 누구누구 있어? 어, 지금 너는, 어, 지금 학교에 있는데 누구누구랑 있어? 이런 얘기할 때두 번씩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의문사 앞에다가 이렇게 보면, 떠오를 넣고 뒤에다가, 그 뒤에다가 또 이렇게 의문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많이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우 요란러 什么地方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보시면요. 윈강 석굴이라고 했어요. 요거 중국어 발음은 윈강 실쿠라고 합니다. 윈강 실쿠 음, 그리고 또앙콩스라고 해서요. 요건 뭐냐면 앙콩스 음, 스가 여러분 여러분 불교 사찰, 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앙콩스 중국에 있는 따동시에 있고요 여러분 쉔콩스 그리고 또 어디 갔냐면 하이오 잉시엔이라고 하는 지명 도시 이름이고요 잉시엔에 있는 무다라고 합니다 무다 다는 탑이죠 그래서 목조로 된 나무로 된 탑인데요 요게 보면 작지 않고요 굉장히 크고요 건축가들 굉장히 꼭 가야 되는 뭐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여러분 잘 보시고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세요.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가이 취더디팡 갈 만한 곳은 인데요. 여기서 가이가 여러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갈 만한 데는 도취러 다 갔어요. 음, 내가 여행 갔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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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취더디팡 갔어요. 갈만한 데는 다 갔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보시면요. 워팅쇼라고 했죠. 뭐뭐라고 들었어. 뭐뭐라더라. 라는 얘기인데요. 뒤에 보니까 윙강시쿠시, 중국산대시쿠하고 중국삼대석굴 중에 하나다. 요런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사이에 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음, 산, 따, 시, 쿠, 쯔, 이 라고 하면 이게 마치 가운데 중자처럼 뭐뭐 중에 하나다. 3대 석굴 중에 이 윙강석굴 요거가 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거라고 하던데 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3대 석굴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3대 석굴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윙강식쿠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롱먼시쿠 라고 해서 롱먼석굴, 그리고 뭣가우쿠 뭐 라고 해서 막고굴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셨다가 기회되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중요한 거, 뭐뭐 중에 하나다 라고 할 때는 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귀비 있잖아요.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죠. 양귀비는 스다 메인 위이라고 하면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다.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다음 보시면 이딩 큰키아울레 어, 분명히 굉장히 멋있겠다. 되게 예쁘겠다. 음, 뭔가 추측이지만 앞에 이딩이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긍정적으로 좀 강하게. 어, 이거 분명히 이거 하겠다라고 어필을 하는 내용이죠. 어, 되게 예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보시면. 네 수어다 어 네가 말한 게이 데리에 무 조금도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 너 정말 하나도 안 틀렸어 라는 얘기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까지인데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꾸며주려면 앞에 所有的人我们所有的人 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빼 뭐에 의해서 나그 씨의 그뭐 무엇들이죠 불쌍이라 그랬어요 불쌍은 뭐냐면 포샹, 포샹, 나시의 포샹 그 불상들에 의해서 빠져들었어 뭔가 매혹되고 미혹된 거 이런 거 미주라고 합니다. 어, 빼이 하고 뒤에 불상들이 들어오고 이 불상들에 의해서 미주 올라 빠져들었어. 우리 모두 다그 불상들을 보고서 허, 와 뭔가 매혹되어서 빠져들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요거 중요한 부분이죠? 뭐뭐에 의해서 나는 빠져들었다. 요 부분 여러분 패턴, 요거 표현 중요해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아. 말한 게 하나도 틀리지 않다. 어떻게 했죠? 니说的一点也不错. <머머> 우리 모두 그 불쌍들에게 반해버렸어. 被 뭐뭐 미주란 단어 들어가죠? 我们所有的 <머머> 都被那些佛像迷住了。전체你说的一点儿也不错。我们所有的人都被那些佛像迷住了。다음보시면这些地方，嗯一들이죠죠이지역들이곳들중에서你印象最深的是哪里？ 그러니까 너의 인상이 가장 깊었던 곳. 인상이 가장 깊은 곳은 어디였니라고 물어봤어요. 바로 야오쇼 인상최이라고 했어요. 어 인상이 가장 깊은 곳으로 말하자면 야오가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야오뭐뭐 뭐라고 하면 이거라고 말하자면 뭐뭐라고 말한다면이죠. 인상이 가장 깊은 곳으로 말하자면 역시 하이슈 쉰쿵스 라고 합니다. 어, 쉬앙 쿵스가 가장 인상이 깊다고 할수 있죠. 음, 다음 보시면요. 听这名字,이 이름을 듣자마자, 就让人, 사람을 뭐 하게 한다? 무섭게 한대요. 왠지 듣자마자 무섭다라는 느낌인데요. 요 무섭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하이파 라고 합니다. 두렵다. 听这名字,就让人, 하이파. 어, 이름을 듣자마자 좀 바로 무섭네. 내가, 어, 무섭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이런 얘기요. 이름만 들어도 무섭네. 다음 보시면요. 매일 <목소리> 어 그러니까, 맞아. 看见时,害怕.볼 <목소리> 응, 때도 무서워요. 절벽에 있잖아요. 절이 이렇게 있으니까. 看见时,볼때 <목소리> 무섭고요. 上去的时候害怕.또 <목소리> 올라갈 때도 무섭대요. 올라갈 때도 무섭고. 到了上边,更害怕. <목소리>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 불쌍 인대까지 올라갔더니 더 무섭대요. <laughs> 이해가셨죠? 다음 보시면, 이 허, 이 후에는, 뭐, 뭐에 상관없이 막론하고 라는 의미로, 오룬이라는 단어 씁니다. 오룬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B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간에, 오룬什么时候음 어느 때고 간에, 我都忘不了, 잊을 수 없어요. 뭐를요? 쉰콩스 음, 샹콩스를 나는 언제라도, 그러니까 절대 언제를 막론하고라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다라는 얘긴데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패턴은 바로 오른 A 얘나도 B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거 조건이나 이런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b 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패턴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배웠던 문장들 중에서 어, 표현이랑 단어들이 좀 这次旅行你感觉怎么样？吃的好，住的好，玩的也好，从头到尾别提多开心了。这么说十全十美了？你们都游览了什么地方？ 云冈石窟、悬空寺，还有应县木塔，该去的地方都去了。我听说云冈石窟是中国三大石窟之一，一定很漂亮吧？你说的一点儿也不错。我们所有的人都被那些佛像迷住了。这些地方，你印象最深的是哪里？ 要说印象最深，还是悬空寺。听这名字就让人害怕。没错，看见时害怕，上去的时候害怕，到了上边更害怕。以后无论什么时候，我都忘不了悬空寺。